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저희 병원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헤어라인 교정 관심이 있어서 내원해 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상담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상담 전에 많이 하시는 질문이나 일반적으로 설명드린 내용을 미리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영상을 준비했어요. 한번 봐주시고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으시면 금방 저를 이제 만나게 되실 텐데 그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마가 높아서 오신 분, 각져서 오신 분 다양하겠지만 일단 헤어라인 높이를 어디에 설정해야 될지가 제일 먼저 일단 해야 될 일입니다. 보통은 얼굴을 3등분 하죠. 이게 3등분 되는 포인트가 헤어라인 높이로 설정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거보다 더 낮춰달라는 분도 있지만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기준치 이상으로 낮추는 거는 이제 난이도는 높아지면서 미적으로는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이하로 낮추는 거는 일반적으로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헤어라인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높이를 정하게 되고요. 여자 헤어라인 남자하고 다르게 좀 이렇게 유선형, 원형을 기르면서 동그랗게 흐르는 거 자연스럽고요. 그대로 동그랗게 내려오거나 혹은 직선으로 내려오는 거 하는 것보다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굴곡을 두 번 정도 꺾어서 내려오는 게 자연스러워요. 포인트 된 곳이 관자놀이 삼각이라는 곳입니다. 이게 그 굴곡이 클수록 사실은 자연스러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하고 이제 상담하실 때 굴곡을 두 번을 그리면 여기를 다 메꿔서 최대한 얼굴을 작게 만들어 줬으면 하고 또 바라시거든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자연스러움이 떨어져요. 자연스러움이 떨어지기 때문에 굴곡은 가능하면 큰 게 좋고요. 물론 어느 정도 그걸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에서 좀 조정을 해드릴 겁니다. 이식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식목이법, 슬립법, 또 DNI법이라 해서 식목이와 슬립법을 섞은 방식이 있죠. 식목이라는 건 이렇게 샤프같이 생긴 펜에 모발을 껴서 찌르면서 넣는 방식이고요. 슬립 방식이라는 거는 이제 두피에 구멍을 뚫어놓고 모발을 나중에 껴넣는 이런 2단계로 나눠진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 구멍을 뚫어놓고 그 다음에 식목이로 모발을 껴넣는 방식이 이제 DNI 방식 혹은 노터치 방식이라고 불리는 방법이고요. 제가 상담 때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절개법, 비절개법, 채취하는 방법에 따라 이 두 가지로 보통 나누죠. 뭐 혼합법이라고 해서 두 개를 섞어서 쓰는 방법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절개법은 뒷머리에서 피부를 떼어내고 떼어낸 피부를 현미경으로 보면서 하나씩 나눠서 낱개로 만들어서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뒷머리에 꼬매기 때문에 선으로 된 흉터가 남고요. 보시면 한 1에서 2mm 정도 되는 흉터 이렇게 지나가는 게 절개법이라는 자체가 이제 꼬맨다 이런 좀 거부감이 있으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절개법의 장점은 뭐 안정성에 있다는 거. 비절개법은 이런 드릴 같은 작은 치커도구 같은 걸로 두피에서 직접 머리를 뽑아내는 거고요. 뽑아낸 자리는 이제 머리가 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흩어져서 점으로 남기 때문에 절개가 이제 선으로 흉터가 남는다면 비절개는 작은 점으로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흉터가 좀 더 눈에 들띄고 아무래도 베인 상처보다는 찔린 상처가 생각해보시면 좀 더 통증이 적죠. 마찬가지입니다. 두피에서도 비절개가 아무래도 수술 직후 통증은 좀 적은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머리를 사이사이를 좀 깎아서 우리가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머리를 깎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채취했을 때 모낭의 안정성이 절개보다는 약간 떨어질 수 있어요. 머리카락이 짧고 모발 조직이 적게 붙기 때문에 모발의 방향, 각도, 그 다음에 생착성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절개를 이기긴 좀 어렵죠. 궁금한 점들 잘 기억해 두셨어요? 곧 뵙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